야구 선수를 꿈꿨던 한 소년의 프로 선수 인생 1473번째 경기가 바로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타이거즈의 대타 좌석에 나지완 선수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지완 선수를 결국 보내요. 자. 오늘 은퇴식을 앞두고 있는 대타 나지완. KT의 박빙초 수는 전윤수 선수입니다. 네, 전윤수 선수도 인사로 지금 나지완 선수를 보내고 있는데, 예. 나지완 선수 행운의 사나이네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전윤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서 깍듯이 이제 대하는 나지완에게 인사를 보냈는데, 예. 초구가 깊었어요. 2번 파울. 두 베테랑, 예, 나지완 선수의 저 마지막 타 사석이도 연결이 높은 이 승부. 네, 지금 살아있는데요. 예. 김종국 감독 경기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늘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스윙. 사실 경기차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들거든요. 본인도 고사했을 테고. 그렇고, 예. 근데 지금 경기 이렇게 많이 기운 상황에서 마지막 타서 바깥쪽에 빠집니다. 붉은 유니폼이 참 잘 어울렸던 선수. 예. 나지완 선수. 올해 공식 타석이 첫 타석이에요. 예. 저희 타구가 떴습니다. 파울지역인데요. 파울지역. 잡았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이 타구를 처리합니다. 참, 예. 뜻깊은 순간을 나지완 선수도 보내고요. 이 파울 타구, 잡힌 타구를 황재균 선수가 선물하고 있습니다.